신경주사 치료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. 신경주사 치료만으로도 디스크가 나을 수가 있는 건지요? 네, 신경주사 치료라는 것이 스테로이드 소염제와 진통제 약물을 디스크가 나온 부위에 주사를 하는 건데요. 통증을 조절해주는 이 주사와 함께 보존치료를 하면 점점 나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제발 의사 선생님 말 좀 들으세요 시간인데요. 네. 김정은 선생님이 준비하셨다고요? 네, 제가 처음 해보는 코너인데요. 네. 제발 의사 말 좀 들으세요. 디스크 예방, 통증 완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. 네. 네. 먼저 아침에 일어날 때는 무릎을 접고 옆으로 누워서 땅을 짚고 일어나라입니다. 발에 힘을 주고 반동으로 일어나게 되면 허리 척추가 놀랄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을 접어서 천천히 일어나는 게 좋겠죠. 네. 또 세수를 할 때는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스쿼트 자세처럼 허리를 곧게 편 자세로 세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신발을 신을 때도 작은 의자를 이용하시면 디스크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부족이 척추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. 네. 수면 부족이 척추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아주 새로운 정보였어요. 네, 그러니까요. 자, 그만큼 충분히 숙면하지 못하면 신체 여러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렇죠. 거겠죠?